안녕하세요. 일요일이어서 별당에 키핑장 별당에 달기 보러 왔어요. 너무너무 눈이 짓무르도록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팠던 상태였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회복하고 있나 아니면 더 아프나 더 망가졌나 싶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궁금했고요. 또 집에서 분갈이한 다육이 또 키핑장에 데려와서 일정한 시기 여기서 보내서 잘 자리 잡으면 집으로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온 아이들 요 자리에 있죠. 영상으로 담기는 요 카시오 조건만 영상으로 담았었는데요. 요 아이랑 라지아가 TM은 벌써 어젯밤에 분갈이 했지만 키핑장에서 벌써 한 여러 달 보낸 것 마냥 색감이 빨간빨간하게 들어와 있고요. 얘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화분이랑 독삼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어제 분갈이에서 오늘 여기 왔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이 자리에 쭉 있었던 마냥 잘 어울리고 예쁘게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다잘 있는 것 같고 별일 없었던 것 같지요. 이 중에서 여기 조니 여치 한 마리가 완전히 휘져놨었었거든요. 요 청옥은 머리를 거의 다 생장점은 거의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날은 참 속상했는데 그 여치를 제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많이 상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요만큼만 해놓고 다시 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개 중에 목이 똑 부러진 아이 그 얼굴에는 자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자구도 내고 있고 여치가 휘저었던 곳은 꾸덕꾸덕해지고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마음을 좀 놓았고요. 요 라울은 요 자리가 딱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래도 또 회복하고 새 얼굴들을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되고요. 조한 다니엘인데 제가 줄리아나라고 했었던 요 아이는 얼굴에 제가 꼬집게 해줘가지고 새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 얼굴을 다 망쳐놨어요. 새 얼굴이 두 개였던가 세 개였었는데 요 아이는 치명적인 손상은 피한 것 같은데 이쪽은 새로 또 새로운 생명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조한 다니엘. 요 블루 엘프도 약간 한 귀퉁이 뜯어먹혔었고요. 누다도 뜯어먹혔었는데 변화들이 또 찾아오겠죠. 그날은 속상했는데 또 새로운 얼굴이 될 거라는 생각에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괴마옥인데요. 제가 괴마옥은 사실 키워보지도 않았고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큰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다육이 중에 하나였는데 요 괴마옥을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을 어떻게 확인하나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생장점에 새순이 올라온 게 그린그린한 연한 새살이 보이는 거 새순이 보여서 보이죠? 생장점 가운데 순이 요 순이 연하게 새로 올라온 거예요. 뿌리 활착이 되어졌으니까 새순이 올라왔다는 요런 얼굴 가운데는 다 연두연두 그린그린한 쨍함이 보여서 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렸겠구나라는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깃잎적성 아이들은 제가 꽃대를 꺾어준 자리가 꾸덕꾸덕 말랐길래 떼주었고요. 물고픈 게 보여집니다. 아랫잎장은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가운데는 맑은 생장 생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요런 대품 월로 살짝 햇빛이 적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물은 덜 드는데 단은 더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품 월로입니다. 웅동자 제가 다육이 볼줄 모르던 처음 시절 내는 그이 초록초록하고 동글동글한데 가격까지 싸서 데려왔었다가 베란다에서는 잎이 커지기만 하고 새 얼굴을 안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문드문 듬성듬성 있던 이 아이 키핑장에서 포도, 청포도 마냥 따글따글 아주 많은 순을 내주고 있고 지금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수연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난주에 물줄 때도 얘는 피해서 물을 좀안 줬거든요. 그래서 요 수연이가 동글동글 요 얼굴을 좀 말아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굴 수는 상당히 더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장에 차광막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육이 얼굴이 화사하면서 좀 진해지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왔을 때 캡틴 헤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요 얼굴들만 따놨는데 오늘 와서 봤더니 한 두어 개는 건강한데요. 나머지는 살릴 수 없는 상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아이도 요 정도까지면 양호한데 그저 까뭇까뭇하면서 목대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요 아이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요 아이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넷 중에서도 요 목대를 조금 더 잘라내 봐야겠습니다. 와우, 건지기 쉽지 않네요. 집에서 키우던 온슬로우랑 샴페인을 데리고 왔어요. 온슬로우는 베란다 난간에서 그 약간 꼬집기 방식으로 해서 새 얼굴을 넣어주고 있었고 요 밑에 자구가 한 개 내지 두 개는 보여요. 그런데 환희다육 사장님이신가? 요 주변에 밑에 있는 입장을 가위집을 넣어서 아래쪽에 자구를 목도리처럼 많이 내어준 영상을 보고 따라하느라고 저도 어젯밤에 가위집을 다 이 밑에 달려있었던 입장을 가위로 다 잘라주고요. 키핑장 환경에서 있으면 혹시 자구를 더 잘라줄까 하고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온슬로우 얼굴은 남기고 아래쪽에 있는 요런 데 가위집을 내주면 아래쪽에서 혹은 요 위쪽에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았어요. 샴페인은 작년에 두 아이 데리고 와서 하나이는 제가 어찌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요 하나이가 색깔은 물어주는데 건강하지는 않고 그래서 풀분에 있던 아이 뽑아서 지금 우암도에 화분, 노는 화분이 하나 있길래 여기 심어가지고 키핑장에서 얘를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오늘 분갈이 오늘 아침에 해서 데리고 온 거라 일주일은 그냥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 물 줘가면서 제대로 살려봐야겠어요. 샴페인 요 측면으로 봐서는 색깔도 잘 물었고 건강한 것 같은데요. 열화가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양이 좀 필요한 아이입니다. 샴페인 키핑장 올 때마다 궁금한 요 아이 요 벤바디스 웃자라가지고 햇볕 많고 환경 좋은 데서 굳히면 새로 나는 입장은 정상적인 수영이 될 것 같고 아래쪽은 떼면 되겠다 했는데 요 새로 나오는 입장에서 금이 발현되어져 가지고요 너무 놀랍다 싶어서 올 때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수영은 좀 우스꽝스럽죠. 파인애플 상당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금 교정을 해줄까 싶긴 합니다. 벤바디스 금 맞겠죠. 잘 지내고 있고요. 요 옆에 요 콩분에 있는 스파이시 집에 있는 스파이시들은 색깔도 다 빠졌고 수영도 좀 많이 망가졌는데 역시 키핑장 환경에서 화분 작은 콩분에 살아도 빛감도 잘 물어주고 있고 수영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앙증맞고 그래요. 스파이시입니다. 마리아 금무지를 지난 겨울에 적심하고 새순이 나서 크는 거를 그늘에 두기도 하고 햇볕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아이를 관찰 중인데 새 자구는 오늘은 얼핏 보니까 금기가 살짝 있어 보인다. 얘가 금임들 어떻고 금이 아니면 어떻겠냐마는 저는 금무지에서 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 얘가 금무지였는데 자구가 현재 두 개 아래쪽에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어떤 아이가 금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자꾸 관찰하게 됩니다. 풀분 2,000원짜리로 드렸던 멀로 아주 작은 아이였었거든요. 1년 베란다에서 뭐 안방 창틀에서 거리대에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제가 키핑장에 데려왔죠. 그래서 만 1년 몇 개월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한 시간 안에서 얘가 오렌지 멀로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더 오자마자 이 아이부터 받들었네요. 오렌지 빛감이 아까 해 있을 때는 더 선명했는데요. 지금 위에 차광을 하고 났더니 좀 죽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렌지 멀로가 되어가고 있고요. 옆에 나나호 꾸미니 예뻐지고 있는 거 봅니다.
백봉 가운데 제가 뭐 얘도 금이다 이랬는데요. 이웃 테이블 언니들 백봉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언니들 백봉 얼굴에 새순 나니까 다 이렇게 금처럼 맑은 살구색을 가지고 다 순이 올라오네요. 건강한 순이 올라올 때 이런 빛감을 내준다는 거 금이 아니고요. 그냥 잎이었어요. 제가 잘 키운 건지 올 때부터 이쁘고 건강한 아이였던지 인천 다육 풍경에서 샀었던 후레뉴였어요. 그 거리대에 있던 멀로 두 아이랑 멀로 그 군생이랑 후레뉴 군생병에 그때 걸린 첫 스타트였는데요. 그때 데려온 후레뉴 요 아이는 키핑장에서 줄곧 요렇게 지내다 보니까 수영도 안 망가지고 요 입도 따글따글 하면서 아래쪽 입장들은 오렌지 빛감도 물고 예쁜 후레뉴를 보고 있습니다. 쌍두구요. 그 자리에 빈 사각 풀분 하나가 빈자리죠. 저 자리에 주피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주피터가 완전히 상해가지고요. 옆에 이웃 언니들이랑 칼로 다 잘라줘서 최대한 목대 요 가운데 줄기가 건강한 데까지 잘라내고 잎은 이렇게 건강한 잎만 떼서 이렇게 저기 혹시 잎꽂이가 되려나 하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 요 가운데 생장점 데미지는 진작 입었는데 보이나요? 지금 뿌리도 없이 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나요? 그래서 얘는 빨리 상토나 어딘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주피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 키핑장 생활도 5, 6개월, 4월부터 9월이니까 제가 한 6개월 차에 접어들었나요? 익숙하지 않고 주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돈감도 안돼 있고 그렇지만 올 때마다 다육이들마다 어떤 변화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너무 오고 싶고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다육이 여기 있었던 다육이들의 근황들이 다 담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 담아보았고요. 저는 또 다육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